작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영화 제목이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긴즈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변호사인데 이분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 그러니까 여인으로는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1956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이때만 해도 미국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신입생이 500명이었는데 그중에 여학생이 9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긴즈버그였습니다.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취업에서 떨어지게 되고 어렵게 대학교 교수가 되었지만 남성들보다 매우 적은 봉급을 받으며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던 그녀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맡겨지는데 1973년 남성들로부터 그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한 여자 군인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근데 이 변호를 맡으면서 킨즈버그는 많은 남성 단체로부터 남성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임무를 감당을 해갑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재판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소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알려오는데, 이때부터 미국 사회가 변하면서 남녀 차별을 두었던 178개의 이 법안들이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킨즈버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지가 평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 사회의 변화, 시작을 가져오게 했다. 우리는 대개 개혁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변화할 때큰 힘이 있어야 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언제든지 세상은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많은 무리 또는 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구한 게 아닙니다.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다윗, 엘리야 다그 시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창세기 18장의 후반절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조건 심판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구원이 허락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바꾼 아브라함,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였을까?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마치 암행어사처럼 은밀하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검증을 통과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이제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두 천사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며 다음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한 20km
9k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해요? 하나님을 배웅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나가서 배웅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웅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해서 내놓은 거 보니까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지점까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거리를 환산하면 한 4.8km 정도 됩니다. 아주 짧지 않은 거리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기 위해 그곳까지 같이 갔어요.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무리,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왔다가 가면 안녕히 가세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긴 거리를 배웅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내준 거예요.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립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립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배웅해주고 자기를 흡족하게 해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공개하시고 공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77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계획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소돔에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 소돔과 고모라 알지? 내가 지금 거기 가는 목적은 그 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심판하러 가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 때로는 기도 응답에 방문도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검증하기 위해 방문하실 때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님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 심판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편적 심판 이렇게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죄 지은 사람만 골라서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책임을 묻고 페널티를 주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 심판은 그 땅에 거하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휴지가 있으면 그냥 주우면 돼요. 그런데 이걸 쓰레기통에 자꾸 넣어서 쓰레기통이 다 차면 더 이상 쓰레기통이 담을 데가 없으면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건 지금 보편적 심판이에요.
그 땅을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던 하나님께서 가서 그 땅을 이제는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한번 이걸 비워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아브라함이 갑자기 가슴이 뛰고 얼굴이 벌개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내가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가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롯은 그냥 단순한 조카가 아니에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없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고 그래서 동생이 죽고 남겨놓은 어린 조카를 아들처럼 수십 년간 키웠어요.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할 때 다른 식구들은 다 주저할 때 조카가 삼촌을 따라서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믿고 의지하면서 단순한 조카가 아니에요. 정말 아들 같은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늘 롯이 아브라함에게 잘했던 일만 있진 않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한 번의 양보나 배려 이런 거 없이 좋은 땅으로 가버린 조카 롯.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힘들게 그 조카 롯을 구해주었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찾지 않은 롯. 쏟은 정이 많은 만큼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서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옛날 군인들을 데리고 오직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물불 안 가리고 갔던 그때처럼 지금도 롯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밖에는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진행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하나님이 지금 보편적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다 악인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만약 그런 사람이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그렇게 유황불로 또는 지진으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거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26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개입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멈추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 감정을 넘어서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짜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진짜 의도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조카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50명이라고 거룩하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내 조카를 살리고 싶은 게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꼼수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사랑. 왜? 조카에게 얼마든지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꼭 내 맘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러나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끝없이 인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그때마다 긍휼함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오신 하나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이 조카를 대하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에 대한 섭섭함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섭섭함 때문에 인간을 멸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긍휼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조카에 대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많을 텐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찌 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조건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100%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섭섭함도 있고 인간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을 먼저 바라보시고 대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처럼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는 가족, 나한테 미움의 대상인 이웃, 나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고 그것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여러분을 특별히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일단은 급한 불을 껐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을 멈추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50명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가서 보니까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는 45명밖에 안 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절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 45명의 의인도 용서해야지. 45명이 있다면 용서해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45명이 혹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45명 중에 한 명이 모자라서 44명이거나 두 명이 모자라서 43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염치불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40명밖에 안 된다면 그래도 그러면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 번을 더 부탁해서 30명, 20명, 10명, 마지막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들을 봐서라도 그 두 도시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왜 50명부터 시작했다가 맨 끝에는 10명에서 협상을 끝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두 개의 도시예요. 거기에는 다섯 개의 큰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마다 의로운 사람 10명쯤은 나오겠지, 대표로. 그래서 50명 정도 생각했던 것 같고요. 10명을 끊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10명에서 더 이상 협상을 5명 뭐 이렇게까지 안 내려가고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최소 기본이 10명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 전통적인 관습이 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의 가족들만 숫자를 헤아려도 10명은 될 것이다 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섯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날 법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섯 번이나 무례하게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때마다 알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친밀한 가족일지라도 보통 어른의 뜻을 한번 결정된 어른의 뜻을 여섯 번이나 번복하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한 일을 여섯 번씩이나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게 관철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한 번도 아니라 여섯 번씩 바꿔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걸까? 23절에 힌트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의인을 끝까지 살리시는 분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지 않고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조카 롯과 분가를 할 때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척박한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롯을 구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갔을 때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셨어요. 이미 이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책임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여섯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또는 여러분이 혼자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 기도가 타인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 아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잠시 멈추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게 필요할까요?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게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용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설교를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메모하고 다시 가서 유튜브를 보고 메모한 그 내용을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설교할 때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언젠가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코드에 빗겨간 기도는 아니었을까?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사관왕에 올랐을 때 봉준호 감독만큼 이슈가 된 또 한 사람이 봉준호 감독 옆에 있었던 통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 통역사가 아니에요. 영화를 공부하는 영화학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감독의 마음, 배우의 마음, 영화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숨어있는 뉘앙스까지 영어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동시 통역사가 이렇게 통역을 했다면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 이게 그 영화 속에 숨겨있는 얘기까지 봉준호의 마음을 100% 전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그가 말하는 것 속에 어떤 의도인지 자기가 다시 그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는 거야. 아니까.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단 1분을 묵상하고 단 하루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그냥 듣지 마세요. 메모하세요. 또 들으세요. 주중에 몇 번이고 또 들으세요. 여기서 안 들리는 내용이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분 다시 이 설교를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여기서 안 들리던 것,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내용들이, 숨어있는 내용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큐티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섯 번의 기도를 모두 응답받고 조건부이지만 두 도시를 살립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감정, 조건 이런 것을 넘어선 사랑.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전제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하면 덜 타락했을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 가정에서 남편 책임, 뭐 아내 책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달라야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또 다른 아브라함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부흥되고 우리의 조국과 이 정말 재앙이 임한 이 지구촌에 그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는 의로운 세상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